만약 지구와 달의 크기가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달의 크기는 지구의 4분의 1입니다. 단순히 지구와 달의 크기만 바뀐다면 여전히 다른 지구 주위를 공전하고 있을 겁니다. 왜지? 고구마 머리! 왜냐면 크기만 다를 뿐 물질의 고유한 양, 질량은 똑같기 때문이죠. 질량이 똑같다는 말은 중력의 세계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구의 크기가 작아져서 지표면의 중력이 지금보다 14배 더 강해집니다. 크기가 작아졌는데 중력이 강해진 이유는 지구의 중심부와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크기의 지구에서는 중력을 중심부에서 떨어진 이곳에서 받지만 달만큼 작아졌는데 질량이 그대로라면 힘을 더 가까운 곳에서 받을 겁니다. 이때 지표면의 중력이 14배 더 강해지는 겁니다. 가수 비님의 중력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가장 강한 중력이 9배였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 보이죠? 보통의 일반인은 거의 기절한다고 합니다. 9배도 이 정도인데 14배임을 잠깐도 아니고 계속 살아가면서 받는다면 대부분의 생명체가 중력에 짓눌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크기 대비의 질량도 작아진다면 어떨까요? 지구와 달의 질량은 무려 81배 차이입니다. 지구와 달보다 81배 무겁죠. 지구가 달의 크기만큼 작아지고 달이 지구만큼 커진다 해도 여전히 지구와 달보다 5배는 무거울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달이 여전히 지구를 공전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달은 지구 주변을 공전할 가능성보다는 지구를 이탈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면 지구와 달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지구와 달 사이 거리는 38만 4천 km인데 달과 지구 사이에 모든 행성을 넣을 수 있을 만큼 멉니다. 명왕성으로 불렸던 플루토를 잠깐 보죠. 플루토는 위성인 카론과 질량의 차이가 7분의 1밖에 안 나지만 둘은 서로를 공전합니다. 공전한 이유 중 하나는 불과 2만 km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와 달은 이보다 19배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달은 지구를 이탈하여 떠돌이 행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구는 어떻게 되냐고요? 러시아, 미국, 중국 합쳐도 조금 더 큰 크기의 전세계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중력은 3.5배 더 셉니다. 이런 곳에서 살아남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족같네, 족같아. 어?